비밀의 정원 미니 장가계 거제 자연예술랜드 오늘 방문을 했다. 들어가 보자. 보이는 돌 사람 3,000명이 제 졸개입니다. 3,000명이 우리 선생님 졸개입니까? 예. 와. 그러면은 그 졸개라는 게 혼이 나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그림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작품을 12년 전에 만났어요. 수상한 대회에서 초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 뒤가는 또 몇 개 되어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선생님 따라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외도 회장님도 만나면 이렇게 설명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예, 물론 설명은 제가 하지만은 네, 선생님은 이제 얼굴 인사 이분이 외도 회장님이시다. 그 사무라이가 못 이기는 같은 라이 계열이 있는데 사무라이가 당하지 못하는 라이가 한국에 있습니다. 또라이라고 들었어요. 아, 아우. 라이가 또라이입니다. 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한 보겠습니다. 와. 우와. 이게 또라이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걸 한 것이 저 뒤쪽에 이런 것이 360점이 있습니다. 360점? 예, 그것들이 아. 저 뒤에다가 혼자 잔뜩 쟁여놓고 제 부모 마냐 안 사람들이 모르고 저수지만 보고 다니는데 그래서 앞에다가 이것들을 모시는데 예. 돌 사지 말고 땅을 사라는 빈지를 주는 거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돌에 이렇게 된 것은 축경인데 이 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사진은 평면이 이렇게 나오면 좀 이 체적으로 이렇게 줄여 놔서 와. 다음에 그제 오시거든 초겨울에 장목 외포항에 대구탕하고 물메기탕이 유명합니다. 이 물메기탕 같으면 4인분은 나오겠죠. 남의 죽방염에 멜치가 맛이 있답니다. 올해 물메기 죽방염 안에 그 안에 멜치가 한 30번 들어있습니다. 아우 여기야 멜치가 올라가고 있는. 이거 예술이다. 물메기탕이 물메기가 돌에 우리 거제 겨울 되면 용골이네. 그러니까 아 반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그림을 아시죠? 네. 그 현란한 그 색채의 조화. 이런 고래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저희는 이렇게 색채의 조화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낮의 꿈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낮의 꿈이 아니고 돼지코. 돼지코? 맞죠. 돼지코. 관자지심이라 해가지고 관자지심?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네, 맞아, 보는 사람의 각기 마음에 따라서 돼지코도 될 수 있고 한낮의 꿈도 될 수 있고 왜 그렇게 보냐 절대 따지고 물을 일이 아니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각자 마음속에 보이는 대로 추사의 강아지 그냥 이렇게 싹 고정된 거예요? 야, 예. 나사 아시죠? 네. 이 항공 우주국. 나사. 나사 아시죠? 거기 우주선에 사용하는 접촉제를 얻어다가 붙였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에 깜빡 속더만요. 예. 이 항공 우주국도 나사고. 나사 못하는 나사도 나사죠. 아, 예, 나사의 기술이네요. 예, 나사를 가지고. 예, 이 아래를 뚫어 가지고. 와. 그 나사를 가지고. 오. 이 아래를 접착을 했죠. 어. 미 항공 우주국에서는 접착이라 하니까. 예.
김철 선생의 장진 주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꼭 끄고 산 놓고 무진무진 먹세 그려. 우리가 죽어서 새 보장에 줄을 이어 내어가나 억세 속세 우진 곳에 잔나비 울음을지 일어서 한 잔 하자고. 그 억세 속세는 이게 속세입니다. 속세. 그리고 꽃이 피었네, 꽃이. 예, 여기에 보면은 심하게 내숨을 뜨는 여자분은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내숨 이제야. 아, 실눈을 떠야 되는 거. 그 맨정신으로 걸으면 몽환적인 느낌 안 나고 실눈을 뜨면서. 사람 이병기 선생이 흥난이란 시조에서 숲속에 숨어 있어도 조촐한 그 격과 그 멋을 아는 이는 아는 떨기 잡초도 여기 있으면 예술이 되네. 예술. 이제 자연이 이제 꽃이 돌을 만들고 한 시중이 가 인적으로 다듬어. 옆에 바위 산 사이로 세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걸 한번 보시죠. 이 세 다리 인생입니다. 우와. 산 두 개 다리. 물레. 여기에 있는 그림이 그려진 돌을 문양석이라고 하는데. 문양석. 여기에 90%가 문양. 중국 서찬성 돌입니다. 아, 서찬성. 예.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양이 안 나옵니다. 그 지진 많이 일어나는 거. 우리나라 남한강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한테는 얘기가 되는데 수석을 20년 이상 한 완전 매니아들한테는 꼰대들한테는 꼰대 욕듣습니다. 이 친구가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돌이 나냐. 아하. 작품들은 개구리. 제가 서울에서 6번 개인 전시를 했는데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가지고 여의도 트윈 빌딩의 전시관 등에서 전시를 했던 그런 작품들을 고향에다 옮겨놓은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전남지사 광주시장 경북지사가 홍보를 해줘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술 마시는 건데 예,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간경화로 벌써 벌써 그래서 다행히 이게 거제에 있어서 참 이 돌을 습부작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 30년을 이렇게 하셨다니까. 가지고 그 화물차에서 실을 내리는데 미끄러우니까 바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가지고 이 부분이 깨져 그랬습니다. 어이고.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을 제가 잘 아니까 자 이 선생 이거 줄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절대 저한테 안 왔을 건데. 아. 그래서 제가 이영결이 아시죠? 네. 매직. 매직. 영결이가 샥 이래 했는데 어떤 흰 비둘기 한 마리 나온 거 보셨죠? 맞습니다. 예, 봤습니다. 저는 이래 샥 하면은 하나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만드는 데는 중증장애. 중증장애. 근데 법화경에 물각 유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 각자 인자가 있다. 아, 물건 각자. 돌거북이 인자가 되어졌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싹 보수해 놓으니까 네, 멀쩡하게. 예. 남한강입니다. 남한강. 예. 이 돌을 보고 100명 중에 97명은 의자로 봅니다. 아. 그 다음에 세 명이 남았죠. 예. 100명 중에.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이 고래 꼬리로 봅니다. 오. 한 사람이 남았죠. 네. 한 사람은 선으로 봅니다. 이게 보면은 이 흐름. 이 흐름을 보는데, 분명이죠. 와. 여기가 이쪽에서 보면은 날렵합니다. 아. 이렇게 다를 때까지 얼마나 세월? 세월. 더구나 남한강 그 석지를 자랑하는 오석인데. 오석. 근데 이 돌을 두고 보면서 의자라고. 서울 미대나 홍대 미대 조석과 교수가 그랬다면은 의자라고 하면은 저는 1년은 구루로 살 각오를 하고 기사되기를 한 번. 아. 그래서 이 여쪽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 오래를 세울 때 안에 이렇게 밝게. 오, 저. 와. 발전 중앙발다. 고함 고함 이병철 선생 아시죠? 예, 이병철. 고함 미술관도 아시죠? 만약에 이 돌이 예. 고함 미술관 앞에 고함. 아트홀 친구들끼리 야, 그 돈병철이가 이병철 선생은 돈병철이라고 하지. 네, 맞아요. 농담으로. 예, 돈병철이가 이거 한 5억 줬겠나. 아. 야, 이 무식한 놈아. 그게 5억짜리냐? 10억짜리지. 아. 그래서 누가 소장을 하느냐? 예.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따라서 가치나 평가를 달리 한다. 그래서 홍화라고 하는데 홍화. 붉은 게 아니라 그 밑에 바닥에 있는 놓여져 있는 돌에 이끼가 전부 붉은 색깔의 이끼가 피었기 때문에 그 흐르는데 물이 붉게 보이는 겁니다. 이 이끼 있죠? 네. 이게 30년 만에 저절로 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네. 처음에는 이런 색깔이었는데 30년 동안에 이렇게 이게 이끼입니다. 이끼가 살아 있다는 거죠. 예, 이게 피어났지. 예,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수십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와, 이게 창조 경제 아닙니까? 창조 경제. 예. 그리고 돌을 수석을 오래 하신 그런 대가들은 절대 돌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와. 딱 자연 그대로 놓고 보아야 되는데 이제 손을 댄다는 얘기는 이렇게 돌이 밑면이 붉어졌으니까 연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면을 자른다든지 또 위에가 좀 거치를 가지고 샌드페퍼를 가지고 약간 문지르든지 해가지고 변형을 주는 걸 말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수석계의 정설. 예, 불문율입니다. 불문율. 예, 그런데 저는 20년 수석을 한 지 20년 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돌은 손을 대었습니다. 손을 대었느냐? 풀을 붙였지 않습니까? 풀을 나무를 붙였지 않습니까? 예예. 이 돌은 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이었습니다. 손을 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 따로 있으면 연출이 안 될 건데. 이 밑에 돌을 받침을 이어두니까 작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적극적인 자연보호다. 이런 걸 혹시 석부작이라고 부릅니까? 네, 돌에다가 예. 식물이 붙였으니까 예. 석부작인데 돌담봉을 이제 붙였다. 돌담. 쇠뿔 석이를 붙였다. 네. 쇠뿔 네, 석이 석부작입니다. 아,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잠깐만 시간 내주십시오. 예. 조지훈 선생 아십니까? 성무라는 네, 시 예, 들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얀 꽃가람 네. 그 조지훈 선생이 50년 전에 사상기에다가 이런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돌의 미학. 그 모두가 이렇습니다. 낙목 한천에 이끼 낀 수석의 묘경을 모르거나 동양의 미학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낙목 한천은 선명의 기록도 말했죠. 이끼 낀 수석의 묘경이 뭐냐. 그때 예, 조지훈 선생이 이야기한 수석은 난초, 문제, 수석, 야생화하는 그런 수석이 아니고 조지훈 선생이 이야기하는 수석은 나일 숫자 수석입니다. 이 돌이 물살에 부대끼면서 약한 부위는 물살이 다 파먹어버리고 강질에 때만 남았으니까 군살이 빠지니까 돌이 야위겠죠. 야위는 그 야인 돌입니다. 아, 예, 물살에 예, 거기에 예, 이끼가 끼어있다. 야. 그 묘경을 모르구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돌을 두고 얘기를 할 텐데 예, 전체를 두고 한 점을 설명을 하려면 어떤 돌 앞에 서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이 돌을 택하게 돼요. 이런 작품이 몇 점 정도 여기에? 이런 것만 500개 있고 500점. 석부작이 석부작. 400점이 여기에 있고 전체적으로 만점 만점 작품이 있는데 그걸 10분 만에 다 본다니까. 그러니까 천재만. 어떻게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예. 그 물살에 지켜간 이 돌이 남한강 돌 같으면 예. 절대 얘기 안 옵니다. 무슨 얘기냐? 5억 내지 6억을 가겠네요. 그리고 이 돌은 40cm 정도 높게 연출을 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예. 이걸 수입을 한 사람들이 가서 한국에 이제 이런 취향이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올 때 톤당 2-3만 원 줬는가 봐요. 30년 전에. 30년 전에. 예. 이게 1톤 가까이 될 겁니다. 1톤. 이게 2-3만 원인데. 이 이상한 저 한국 친구들 돌을 사 간다고 아직 한심한 눈으로 보았더만 지금 이게 남의 나라 이리 갔죠. 인도네시아에서 한심한 눈으로. 눈으로 한국, 예, 한국 사람들을. 그런데 60년대에 한국의 엄청난 정원석들이 헐값으로 일본에 팔려갔습니다. 저 망치라는 데가 그제 쪽에 있습니다. 네, 망치. 이제 모래 자갈을 20수년 전에 수천 톤을 배에다 싣고 일본에 팔려갔는데 아무도 아무도 이 제기를 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니까.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은 어떻느냐. 인도네시아에 애쓰긴 택배가 생기고 이제 어림도 없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눈을 길러야 됩니다. 누가 모아놓은 걸 한꺼번에 목돈을 주고 사서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50년의 세월에 한 점 두 점을 예, 99%가 사서 모은 겁니다. 아우. 어쨌든.
돈을 주고 가지고 사고. 저 우리 능곡 이승부 선생님이 여기 있는 작품을 다 진짜 판다고 하면 아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겠는데. 그래서 옛날에 한 게 갈 때 여기 있는 모래 한 톨 안 가지고 갑니다. 아. 고향에 남기려고 5톤 추력으로 200대불을 싣고 서울에서 고향 거제로 왔는데 김영임 씨 아시죠? 국악인. 예. 우리나라에서 해신곡을 제일 잘 한답니다. 그 해신곡 내용 중에 저승길이 어디면냐? 대문밖이 저승이지. 빨리 가자, 어서 가자 하는 기절이 있어요. 이 거제가 저승길인 줄도 모르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IMF를 거치고 태풍 매미를 거치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딛는데 이 돌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사업병이 그 천진으로 바퀴를 받을 때에 형틀로 썼던 형부석인데 형틀로 썼다는 얘기는 줄을 여기다 내가지고 이쪽에서 땡기고 여기서 절도를 했던 겁니다. 아유 단두대? 네 형부석인데 우리나라 이보다 조금 더 큰 돌이 하나가 있고 두 점이 남았는데 이 돌인 것 같습니다. 30년 아주 하찮은 것이냐 그래야 싸게 이제 사람 이건 얼마입니까? 이런 게 5만 원이라 합니다. 어. 잘못 들은 줄 알고 예 이랬더니 비싸서 예 하는 줄 알고 한이만은 깎아줄 것 같습니다. 그래 보니까 진짜 5만 원이었어. 얼른 5만 원을 주고는 깎지도 않고 예 그 주름구를 열고 제 그때 기사하고 둘이서 이걸 싣고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갔는데 가톨릭 박물관에 가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가겠네요. 그 서울 마포에 절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부 목을 자른 아픔을 지닌 산이에요. 그 박홍 신부라고 그 서강대 총장을 했던 박홍 신부가 오시가지고 성호를 긋고 10분간 기도를 했고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은 아시죠?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 백고이 불여 일부는 무슨 말입니까? 백고이 할 때 고자는 외로울 고자고 불여 일부 하는 부자는 붙들 부자입니다. 백고이 불의 일부는 혼자 추는 백군 고고가 여왕고 추는 한번 부르스마도 못하다 혼자 흔들어 봤자 그런 얘기네. 그래서 이들은 부르스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부처님이 이 손바닥 안에다 밑에다 소라공을 가두어 놓고 여기에 돌을 올려놓은 것이 이게 오행산입니다. 소라공이 있었는데 하도 숨을 모신다고 해서 그 집을 올려놓아요. 이게 고행산 야, 이 난석들이 뭐 이 요거는 무슨 탑인가 본데? 뻔나무. 이 탑은 예. 홀수로 됩니다. 홀수로. 3층, 5층, 7층. 예. 짝수가 아니고 홀수로. 이건 15층 탑입니다. 15층 탑. 우리 선생님 여기에 거제 자연예술랜드 전체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4,000평. 와.
순간에 마음이 맑아지면서 장록수 노래 소리가 귀에 들릴 겁니다. 미도 영화도 구름이 양 간것도 아니 이제 럭키가 있다. 아, 아빠 여기 딱 쳐봐요. 소리가 나오겠지. 아, 이렇게. 수지야, 여기 서봐. 찍어줄게. 수지야, 서봐. 찍어줄게. 얼굴을 딱 포커스 맞춰가지고, 요. 사다리를. 예. 죽은 것을. 예, 저기를 이어가지고. 예. 그리고 저 위에서 보식을 했습니다. 아, 또 살리려고? 예, 죽은 것을 보식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살아있는 게 잘못해서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는 작업을 그러니까 손이 뭐 그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손을 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장기 이식하잖아요. 예, 아, 그렇죠. 예, 식물. 식물이 죽었을 때, 이 식물이 이기겠습니까? 부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부처는 끝까지. 예. 또 우리 이승부 선생님이 또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시인. 예, 그제 문엽에 사강암 반지고 북미에는 경남 거창 이천면에 사강암 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지어놓고 밖에다 붙이는 대리석은 우리나라 돌이 아니고 중국의 경의지방에서 나는 화강암입니다. 이게 대리석입니다. 근데 저 돌은 밖에는 화강암인데 중국에서는 종류석 중에서 저 흰 종류석을 대국 종류석이라 합니다. 그래서 길석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걸 연출을 하려고 포천에서 이 돌을 가운데를 장비로가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70톤 크레인을 가지고 뜯어서 11톤 경기도 차에서 싣고 와가지고 꼭 70톤 크레인을 굴러서 이 돌을 들어내리고 경기도 싣고 왔던 차를 올려보내고 다시 포크레인 공육을 가지고 기초작업하고 꼭 크레인을 가지고 들어서 연출을 해놓은 겁니다. 아. 그러면 장비가 크레인이 그, 세 번. 세 번? 네, 어. 크레인 한 번. 이제 싣고 왔던 화물차 한 번 해서 이 돌을 씌우는데도 상당한 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비를 들을 때마다 사모님께는 또 어떻게 말씀을? 공짜요. 공짜로? 공짜로 해서 준대.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받았어. 여기에 있는 국민시들의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다가 수백만 원짜리 서화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리아 제록소에서 칼라 복사를 해가지고 걸어놓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난 한 분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집에 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제 장날에 밑줄난 3,000원짜리 사가 3,000원짜리 사가지고 플라스틱 화분에 넣어서 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여자분은 예로 가르땡인지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맨 여자분도 있고 5,000원짜리 비닐백을 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달라지거나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세상 살이가 어디 그랬습니까? 나는 명품 액을 걸치면 안 됩니까? 나는 매화를 집에다 걸면 안 됩니까? 왜 호남지방의 식당마다 서화가 걸려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안목이고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행복일 겁니다. 잘 살면 좋지 않습니까? 좋은 거리도 걸어놓고 해야죠. 열심히 살아서 예? 돈을 벌어서 우리 집에도 좋은 거리도 걸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명품 가방 정도는 하나 급 내야 되고 예? 그래서 이런 돌을 오신 김에 아 이렇게 돌이 아름답구나 그래서 예, 우리 국토가 금수 강산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면
없어지는 다행이네.